2,3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자, 이것도 그림을 그냥 생각해 봐. y축이 이렇게 있어. 2,3이면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네. 요점이 2,3이 중심이야. 요런 원의 방정식 구해봐야 돼. 그럼 여기서는 요게 반지름이지. 자, 반지름이 얼마야? 이게 y축이니까. 2가 돼야 되겠지, 반지름이. 반지름이 2가 돼야 돼.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y-3의 제곱이 반지름이니까 4가 됐다. 자, 이거 다 전개식인 식 구하라 이 말이지. 전개하면 x제곱,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자, 플러스 4, 플러스 4는 없어지면 플러스 9만 남겠지. 그러면 요게 A고, B고, C. 고 A, B, C를 구해라. 그럼 방정식 구하라 이 말이야.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 할 때. 자, 이건 어렵다. 자, 요 원을 쌤이 파란색 원이라고 할게. 이 파란색 원이 빨간색 원의 둘레를 이등분해. 요 파란색 원이 빨간색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더라. 그럼 빨간색 원 그려놓을게. 자, 여기에 파란색 원을 그리면 이 빨간색 원이 둘레가 이등분이 된다. 그럼 원을 요렇게 그릴 때 둘레가 이등분 되도록 해야 돼, 둘레가. 둘레가 이등분 되도록 그리려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되는 어떤 지름이 있으면 요점과 요점을 지나도록 파란 원이 이렇게 지나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길이랑 같겠지. 빨간색 원의 둘레가 이등분입니다. 빨간색 원이 여기서 요만큼 길이랑 그다음 여기서 요만큼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이게 지름이 될 거예요. 파란색 원이 요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요런 지름의 양 끝점이 지나는 요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 원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름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요 중심을 지나더라. 요 초록색 선이 빨간색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된다. 그럼 먼저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부터 구해놓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해? 서로 빼버리면 된다 했지. 자, 빼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 자리에 4-2x 대입해도 같은 말이었지. 여기 4-2x 집어넣으면 그다음 마이너스 2ax (2y-6) 이꼴 제로. 정리 한번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x 더하기 2y 마이너스 2는 0이다. 요게 바로 초록색 직선이야. 초록색 직선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서로 빼주면 돼요. 서로. 그러면 이 초록색 직선이 요점을 지나야 돼요. 요점은 빨간색 원의 중심이잖아. 빨간색 원, 자, 정리하자. x제곱 2x, y제곱 이꼴 4. 양변에 반의 제곱. 양변에 반의 제곱을 더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y제곱이 5다 해서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다.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 아. 마이너스 1,0이다. 요점이 좌표. 그럼 요 초록색 직선이 요점을 지나면 요 초록색 요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면 2 플러스 2. 여기 0 집어넣고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이제 A는 0이 됩니다. 그래서 A가 0이 되게 되면 요 파란색 원을 그리게 되면 요 빨간색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풀때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이해를 해버리면 어려운 게 없는데, 이해가 안 되면 막뭘 구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직선. 자,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자, 그거는 K 쓰는 거다, 그지? X제곱, Y제곱, 4X, 4Y, 플러스 7K. 그 다음에 K 없는 거.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게 이쪽 원과 이쪽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뭘 지나야 되느냐 하면 0,1을 지나가야 돼. 0,1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0,1 집어넣으면 1. 0,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7K. 다시 0,1을 집어넣으면 1. 요건 0이니까 없어졌고. 이꼴 0. 그럼 4K가 마이너스이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K는 마이너스 4분의 1. 요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제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자,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하자.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하면 요쪽 식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이다. 여기는 4를 곱하면 4X제곱, 4Y제곱, 마이너스 4AX는 0이다. 이게 이제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이다. 이제 정리하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 X제곱 다 정리됐고 그 다음 X는 4 마이너스 4AX니까 4 마이너스 4AX 요 X 붙은 거 그 다음에 Y는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퀄 0 자, 양변 3을 또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야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이 3분의 4 마이너스 4AX 자, 3분의 4Y 3분의 7은 0다. 이제 뭘 찾냐면, 교점을 지나는 원이 넓이가 32파이라고 했어, 넓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이게 32파이가 됐다는 말은 r 제곱이 32가 됐다. r 제곱이 32가 됐다. 그럼 r 제곱은 요거를 표준형 꼴로 꽂히는 거야. 중심 있는 식으로. 자, 중심 있는 식으로 고치는데, 아, 이거 괜히 시작했네.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 양변의 반의 제곱을 빼주면 돼, 반의 제곱. 반은 3분의 2 마이너스 2이지. 또는 반은 3분의 2지. 요걸 빼주면, 요것도 같이 우변에 빼주면, 결국 우변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3분의 7이 있었고. 3분의 2-2a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9분의 4. 이게 r제곱이 됩니다. 근데 왼쪽 정리하지 말고, r제곱이 30이다. 이것만 쓰면 되지. 이 값이 32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보시면 됩니다. 이 값이 32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보여요. 양수 a를 보여요. 일단 이 식이 만들어져야 돼. 이 식이 K 붙이는 이 식. 교점을 지나는 원 하는 거. 그거를 일단 교점을 지나는 원. 자, 원 이거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자, 위에 점이지 위에 점. 요게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있으면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에요.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항상 요거 수직이다 해서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지. 요게 0,0이잖아, 지금.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빨간 직선이 마이너스 3분의 4이며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 기울기가 요렇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y1 있고, 자, 기울기 x-x1. 요게 이제 직선식이에요. 접선식이에요. 이 접선이 중심의 좌표가 이거인 원에 접한다 했습니다. 요 직선을 그리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6,8인 원이 있는데 요 직선이 이렇게 이 원하고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 결국은 뭘 구하라는 거고? 반지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파이 r 제곱 해주면 그게 요 원의 넓이야. 여기까지 다시. 아직 접선 이거 구하는 거 아직 안 되는 사람이다. 아직 이거를 어떻게 아직 뭐라고 지금 한 지가 3주가 다 지금 4주째다. 한 달 다 돼. 한 달 다 돼.
한 달 동안 원을 하는 거야. 이 접선을 아주 정확히 공부하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요거하고 수직이다 보고 말면 기울기만 보면 끝이잖아. 요점, 기울기고 요점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돼. 자, 이 직선이 이 원하고 접하네. 중심이 마이너스 8, 6,8이 원하고 접할 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 이 원의 반지름 구하라. 그럼 요게 답이다. 반지름은 뭔데?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 직선 정리하자. 양변에 4 곱해버리면. 자, 정리하면 3x-4y, 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25는 0이다. 자, 마이너스 6,8에서 요까지 거리를 구한 거,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고, pi r 제곱을 해주면 그게 원의 넓이가 됩니다. 그럼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분은,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68, 그럼 8, 4, 8이 32, 마이너스 25. 요게 이제 반지름이지. 요거를 제곱을 한 pi, 그게 이제 우리가 찾는 넓이다. 원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이게 접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됩니다. 접했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 두 점과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이거가 90도일 때, 이거가 90도일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Y 꼴 X 빼기 2가 이렇게 있어. 자, 위에 점 두 개가 있어. 점 두 개.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점 두 개가 PQ, 이렇게 점 두 개가 있어. 그 다음 두 점 AB가 있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는 점. 루트 5, 3이라는 점이 있어. 요 점이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잖아. 그 다음 요 점이 루트 5, 4, 이런 점이 있어. 했는데, 요 점이 A고 요 점이 B. 그럼 A, P, B가 직각, 요렇게 하면 여기 직각이야. A, Q, B도 직각, 요렇게 하면 요것도 직각이야. 그럼 점이 이제 대충, 요렇게 되면 요게 직각 좀 비슷하네. 요것도 직각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했더니 요것도 직각이야. 요점이 P가 되고, 요점 정도를 이제 Q다 하면 되고. 그럼 요 각도 직각이 되고, 요 각도 직각이 되고. 요 때 뭘 구하라 했냐면, 선분 PQ 요 길이 구하라 했냐. 요 길이 구하라.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이것도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사람은 좀 생각하기 쉬운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풀지를 못하겠지, 당연히. 이게 직각이고, 이것도 직각이야. 그 말은, 이게 뭐가 되는데, 이게 지름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직각, 직각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점을 지나는 이러한 원이 되면서 보라색이 지름이 돼요. 요런 상태의 원이. 그리고 이게 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원이 있는 점이 되면서 직각이고, 직각이 돼요. 자, 결국은 요 원에서 요 현의 길이 구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요 원에서 요 현의 길이를 구하시고. 자, 이제 문제 단순화시켜 버리자. 이렇게 보라색 원이 있는데 요 현의 길이 구합니다. 이 보라색 원에서 현의 길이고. 현의 길이는 항상 어디서 구해? 항상 현의 길이는 이 피타고라 정리신다 했잖아.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신다. 자, 먼저 요 원의 중심부터 구하자. 중심. 자, 중심의 좌표는 요거 요거 중점이니까 0, 1이 돼. 요점이 0, 1이 돼. 요점이 0, 1이 돼. 자, 그다음에 요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네. 자, 반지름은 루트, 자, 빼서 제곱하면 5. 자, 빼서 제곱하면 4가 되니까 3이 되겠죠. 아, 이 반지름 이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0,1이고 요 y 꼴 x 마이너스니까 0,1에서 요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요 길이가 되겠죠. 자,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야. 자, 그럼 직선식을 다시 정리. 자, 중심이 0,1. 요거 거리 구하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0, 1을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3이 돼. 즉,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3이 돼.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3. 자, 요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구하면 제곱하면 9 빼기 2분의 9. 그래서 이건 2분의 9가 되는 요 길이가. 그럼 루트 2분의 3이네. 결국 루트 2분의 3이 돼. 그럼 루트 2분의 3인데 그런 게 두 개가 있잖아. 두 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3루트 2가 되겠다. 그
그게 이제 요 현의 길이에요.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은 한번 정리해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런 거 그냥 넘어가라 지금은.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12번은,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꼭 해놔놓는 게 좋겠네요. 1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4가 되는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에서 이 X하고 접하도록 이 점선 부분을 접은 거예요. 이때 이 PQ, 직선 PQ의 방정식이 뭔가 하죠. 요거는, 요원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요거는. 요거는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걸 원을, 나머지 부분을 다 그리면 요런 원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빨간 원을 따로 그릴게. 요렇게 X축이 있을 적에 요 빨간 원이 요렇게 돼 있다. 그런데 요점이 2,0이다. 요점이 2,0입니다. 빨간 그림 이해됐죠? 2,0에서 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만색 원과 빨간색 원은 같은 원이다. 같은 원이니까 반지름이 역시 4가 되겠죠? 요 반지름이 4가 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2,4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반지름이 똑같이 4가 돼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2,4가 돼. 그리고 이 반지름이 4가 되는 이런 원이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x-2의 제곱, y-4의 제곱, equal 4의 제곱. 이게 까만색, 빨간색 원이에요. 이게 빨간색 원, 이게 까만색 원. 그럼 이 까만색 선은 뭔데, 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두식에서 2창만 없애버리면 되지. 요거 전개식인 식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짜리 그냥 16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1차식입니다. 그 1차식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바로 우리가 찾는 직선 PQ의 방정식입니다. 빨간색 원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을 잡을 수 있어요. 13번. 마이너스 2,0과 중심이 C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프에 대해서 3 같은 AC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프의 개수를 찾아라. 그냥 문제 있으니까 한다.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이 꼴 제곱. 반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같이 더해지면 되고. 그럼 요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y제곱은 4다. 그래서 요 원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어. 자, 이 점이 A고, 요 점을 C가 있어. 요 점을 C가 있어. 이원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할 때, A, C, P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때, 그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 점이 몇개 있노? 이렇게 찾아.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 여기에 점을 하나를 잡았으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 넓이가 나오겠지. 이 넓이가 자연수가 돼. 근데 이 밑변이 지금 얼마냐면,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4라고 보고, 자, 높이는 가장 클 때가, 이 반지름이 될 때가 가장 크겠지. 높이가 가장 클 때는 여기 2가 돼서, 넓이가 가장 크면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는 0보다는 큰데, 이 4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넓이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점, 2가 되는 점, 3이 되는 점, 4가 되는 점들이 각각 몇 개씩 있나요? 넓이가 1이 되면 높이는 조금만 하겠는데, 자, 밑변이 요거니까, 요게 1이 되려면, 요게 2분의 1이 됩니다. 높이가 2분의 1이 되면 요게 1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2분의 1 되는 지점, 요까지 높이가 2다. 그럼 높이가 2분의 1이 되더라면,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러면 요렇게 하면 높이가 2분의 1. 요렇게도 높이, 요거는 밑변으로 보정. 그럼 높이가 2분의 1, 요 점이 요 밑에 또 똑같은 위치에 또 있겠네. 요건 넓이가 1이 되게 하는 점. 그럼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점이 조금 더 높이 있겠지.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점이 그렇게. 그 다음 넓이가
3이 되던 함정이 또 이렇게 있겠다. 자, 그게 가장 커져서는 높이가 4가 되는 점은 요 점과 요 점 두 개밖에 없겠다. 여기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고, 자, 먼저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자, 점을 어떻게 옮기느냐. 어떤 점이 하나 있었어. 요 점을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X축을 따랐어요.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움직이고, 다시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얼마만큼 옆으로는 A만큼, 위로는 B만큼,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평행이동이다. 자, X축과 평행한 쪽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가고, 다시 Y축과 평행한 형태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Y축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런 이동을 평행이동이다. 자, 그러면 우리 평행이동 안 배웠지만 좌표를 하나 써볼게요. 2,3이라는 점을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X축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3만큼 5만큼 이동하면 어떤 점이다? 5,8이다. 안 헷갈리지? 이렇게 보면 원래 잘 알았어. 알았는데 뭘 하나 딱 배우게 되면 막 반대로 막 해, 반대로. 뭐 신기하대, 하여튼. 배우기 전에는 잘 하는데 배웠다 하면 반대로 먼저 간대. 자, 여기 또 1,2가 있었어. 이게 7,3이 됐어. 그럼 X축을 얼마만큼 갔다는 뜻이고? 6만큼 갔다. 1이 7이 됐어요. Y축은 얼마만큼 갔다? 2가 3이 되잖아. 그럼 1만큼 갔다. 1,2를 X축을 따라서 6만큼, Y축을 따라서 1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그 점이 7,3입니다. 1,2라는 점이 있어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한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1은 원래 X가 1이었는데 2만큼 갔으니까 더하기 2. 원래 y는 2였는데 y축을 따라서 4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3,6이 됐다. 3,6. 자, x,y가 있었어. 자, 이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요 점 뭐가 되겠냐. x는 플러스 a가 될 거고 y는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앞으로 요 말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원래 어떤 좌표가 안에서 점 x,y라는 점이 안에서 있어. 그 점의 좌표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점이 있었는데 x 플러스 a, y 플러스 b 하면 x가 a만큼 커졌네. x축을 따라서 a만큼 이동했다. y는 b를 더했네. y축을 따라서 b만큼 이동했다. 그래서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때 앞으로 이렇게 표현해. 요렇게 표현을 보면 요렇게 이동했다 헷갈리면 안 돼. 그게 지금은 안 헷갈려. 근데 좀 이따 뭐 배워버리면 헷갈려. 자, 점이 요렇게 이동된 거야. 이거는 점이라고 했다. x,y 하면 좌표다. 좌표 점을 요렇게 생긴 점을 요렇게 해주면 x축을 따라서 a만큼 y축을 따라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이제는 도형을 이동하는 거야. 도형을. 아까 전에는 점을 이동했지. 이제는 도형을 이동하는 거야. 도형 이동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폼볼선이 하나 있어. 이런 폼볼선이 하나 있어. 이렇게 생긴 폼볼선이 있었는데 이 폼볼선을 내가 요만큼 오른쪽으로 당기고 요만큼 위로 옮겼어. 자, 그러면 새로운 폼볼선을 이렇게 만들어. 요 포물선을 이렇게 옮긴 거예요. 자, 얼마만큼 옮겼냐면 요거를 X축을 따라서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요 점이 요 점으로 해서 요만큼 움직였지. 그러면 만약에 이 점을 A를 들어준다. 1,2였어. 자, 여기 4만큼 옮기면 요 점 뭐가 되겠냐. 4,6이 되겠지. 1,2라는 점을 3만큼 이동하면 요점은 4,6이다. 이런 식으로 요점만 옮겨지는 게 아니고 모든 점들이 요점은 요점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을 옮겨버리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이렇게 옮겨가. 이거를 도형의 이동이라고. 도형의 이동.
아까는 점 이동이 아까 처음에 했던 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도형의 이동. 도형을 이동은 X축으로 A만큼 가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해서 도형을 점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도형 전체를 이동해서 그러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X-A를 집어넣어요. X 플러스 A가 아니고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을 시켜주면 그게 이동된 도형이 돼요.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FXY는 여기다. 자,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게 직선이잖아. Y는 X 플러스 이게 직선이야. 자, 이거를 X 마이너스 Y 플러스 이꼴 0 같은 말이지.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같은 말이야. 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이꼴 0 이렇게 하면 같은 말이야. 자, 우리 이런 식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Y는 fx다. 이렇게 표현해요. y는 x에 관한 식, y는 fx다. 자, 요렇게 생긴 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xy로 된 식이 꼴 0, fxy는 0이다. 앞으로 요렇게 쓰는 거, 이게 뜻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냥 이렇게 쓰던 거를, 요렇게 쓰던 거를, 식을 요렇게 변형하는, 0. 그리고 이 좌변이 xy로 되어 있기 때문에, xy로 된 식이 꼴 0 해서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이 이제 뭔지 알겠다, 그지? 그럼 이 식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있던 이 x자리에 x-a가 대입이 돼 있다. 원래 있던 x자리에 x-a를 집어넣고, 원래 있던 y를 y-b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생긴 도형을 x축을 따라서 a만큼, y축을 따라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 된다. 이거를 딱 배우고 아까 그걸 다시 설명하면 또막 반대로 가네. 금방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가, 그거를 정리해 줄 테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은 꼭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되는 사람은 꼭 이해를 해야 돼.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꼭 이 양수만 가느냐, 이거 음수로도 관계없다.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가면 되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X, Y는 어떻게 돼? 당연히 X 플러스 3, Y 플러스 2. 이거는 점이 그렇게 됩니다. 점이. 요렇게 달랑선한 건 점이야, 점. 그러면 도형은 뭐라 했냐? 표현하기를 FXY 꼴 0. 요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도형이라고 했죠. 도형. 뭐 직선이면 직선, 원이면 원, 어떤 도형을 나타내. 원래 있던 점이고, 요거는 이동한 점. 요거는 원래 있던 점. 이동한 점은 요 점. 그러면 이동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원래 있던 점을 x, y로 합니다. 그럼 요 직선식은 하나죠. 자, y는 2x 플러스 1, 요런 식이 아니죠. 자, 이거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할 거야. 그럼 요 점이 어디로 갈 거냐 하면, 3만큼, 2만큼 이동해서 요렇게 오겠죠. 이 점을 x, y라. 이 점을 x, y,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이렇게 다시가 붙은 거는 뭔데? 이동한 점. 다시가 없는 거는 원래 있던 점. 그럼 이 직선식을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 x하고 y는 무슨 관계 있어? 이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 요런 관계. 그럼 옮겨진 도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겨지겠지. 이 점이 x, y. 이렇게 옮겨지겠지. 옮겨지면 이 점이 x-y-야. x-y-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찾아라.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옮겨진 x-고 이게 옮겨진 y-라는 말이죠. x 플러스 3 이게 바로 옮겨진 x좌표. y 더하기 2 이게 옮겨진 y좌표. 내가 지금 뭘 구하느냐 하면 xy로 된 식을 이용해서 x-y-로 된 식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옮겨진 도형입니다. 그런데 요 xy는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럼 이 식을 다시 xy로 바꿔봐. x는 x-3이 되고 y는 y-2가 돼. 그런데 요 x랑 y는 요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y 대신 요거 집어넣는 거야. y-2. x 대신에 x-3 더하기 1. 해주면 요게 바로 요 직선의 식이 됩니다.
자, x축을 얼마만큼 갔는데? 3만큼 갔지? 그럼 x에 집어넣는 게 뭘 집어넣어? x 빼기 3을 집어넣어. x 플러스 3이 아니고. 왜? 요게 이항이 되면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거든. 여기 있던 숫자가 이항이 됩니다. 자, y축으로 2만큼 가서 y 대신에 y 플러스 2가 아니고 y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이제 이 직선식을 찾았지. 찾으면 자, 이 직선식이 뭐고 물으면 이제 굳이 다시 붙일 필요 없다. 그지? 이제는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fxy는 0 이렇게 된 식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게 되면 x는 x 빼기 3이 y는 y-2가 대입된 이 식이 바로 옮겨진 식이 된다. 왜 이게 3만큼 가는데 마이너스 3이 됐다 하는 것을 이유 설명한 거다. 이게 요거를 이해를 하면 다른 이동들도 다 똑같이 하는 거야. 다른 이동들 다시로 어떻게 만들더라 하는 거야. 요거를 잘 이해를 해준 거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다시 왜 붙었다 끼고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집어넣는 방법 말하면. X축으로 3만큼 갔다. 그러면 X-3을 해. Y축으로 2만큼 갔다. 그럼 Y+1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Y-1을 집어넣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맞춰볼게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할 거야. 뭐를? x제곱, y제곱은 1, 이런 거는. 그럼 x에 뭘 넣으라는 거야? x 빼기 3. y에 뭘 넣으라고? y 빼기 2는 1. 문제는 봐. e1은 중심이 얼만데? 0,0. e1은 중심이 얼만데? 3,2. 당연히 0,0을 중심은 요만큼 옮겼기 때문에 중심이 당연히 이렇게 바뀌겠지. 집어넣는 거를 반대로 안 집어넣도록 해야 돼. x 대신에 x 빼기 3. x축으로 3만큼 가면 x 빼기 3. y축으로 2만큼 가면 y 마이너스 2. 그거를 대입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다. 그럼 이제 그까지가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이렇게 이제 정리할게. 자, 다음 점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 찾는 점을 이동한 점의 좌표 찾는 점을 이동한 거다. 이거는 도형 이동이 아니고. 자, 앞으로 X축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이동한다 할 때는 항상 선생님 이렇게 쓴다. X축을 따라서 1만큼,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쓸 거야.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여기 이제 평행 이동일 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0, 자, 0이 된 것은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x축을 따라서 1만큼 가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점이동. 쉽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점을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2만큼이에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3만큼. 즉 요거는 x축을 따라서 2만큼 y축을 마이너스 3만큼 점을 옮기라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평행이동. 그럼 x축으로 2만큼 가게 되면 5가 될 거고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3을 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이게 점을 이동하는 거예요. 점이동. 쉽네. 자, 이거는 점을, 요 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말은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을 따라서 플러스 6만큼 이동하시오. 요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그럼 4,5는 0, 5는 11. 요런 식으로 점된다. 이제 도형 이동이다.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26번에는 또 보면,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옮기란 건데 x축을 따라서 a만큼 y축을 따라서 b만큼 옮겨라 이 말이 이 말뜻이. 그런데 마이너스 1,1이 1,-1이 됐다는 말은 x축을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다. 자, 그럼 a는 얼만데? 그렇지,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 하나도 안 헷갈리네. 이게 뭘 헷갈려, 그게?
하나도 안 헷갈린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면 요식을 딱 적을 줄 알아야 돼. x,y라는 점이 x-y- 이렇게 되는데, x-라는 것은 x에다가 3을 더했는 거죠. y-는 y에다가 5를 뺏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나? 바로 쓰면 이런 뜻이야. x,y는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써. 그럼 이게 x-이고 이게 y-인데 미리 이렇게 써. 자, x하고 y는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럼 x-y-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럼 여기서 xy를 아니까 요식을 xy로 푸는 거예요. x는 x- 빼기 3. x는 x- 빼기 3. 미리 다시 안 썼다, 그게? 마이너스 4. 자, y는 y- 플러스 5. 이해하면 y는 y- 플러스 5. 플러스 3 이꼴 0이다. 플러스 3 이꼴 0. 여기까지 됐지? 여기 원래는 다시 붙어 있는 거야, 그지? 다시 붙어 있는 건데 뗀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 x축으로 3만큼 갔네. 왜 x 빼기 3이 돼 있다는지 알겠지? y축으로 5만큼 갔네. 왜 y 마이너스 5만큼 가는데 y 플러스 5를 대입했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다 그렇게 하면 돼. 평행이동. 다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y는 y 마이너스 5. 자, x는 x 플러스 다시. y는 y 플러스 5. y 다시 플러스 5이 말이지. 자, x는 x 다시 빼기 3. x 빼기 3의 제곱, 5의 x 빼기 3 더하기다. 해서 요식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다 그렇게 해주면 돼. 그 도형을 평행이동했을 적에 도형이 어떻게 옮기자.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x 플러스 2라는 말이고, y-가 y 마이너스 1이다. 옮겨진 점. 옮겨진 점, x-y-가 이렇게 됩니다. y는 뭔데, y는? y 다시 플러스 2. y는 y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x는 x 다시 마이너스 2. 빼기 3. 그래서 결국은 x축으로 2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요거는 x축으로 얼마만큼 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4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x 플러스 5가 들어갈 거고, y에는 y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옮겨진 도형의 단계입니다. 자, 우리 y 이꼴 x 제곱이 있어.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 y는 y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럼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돼. 자, 요거는 꼭지점이 0, 0. 요거는 꼭지점이 1, 2. 당연하지. 요렇게 옮겼으니까 꼭지점이 1, 2. 자, 평행이동. 이거에 의해서 원 이거가 원 이거로 옮긴다. 이원이 이원으로 옮겨. 원을 이동할 때는 봐. 도형의 이동으로 자꾸 볼라 하지 말고 원은 점의 이동으로. 원이 이동했다 생각해. 뭐만 옮겨가? 중심만 타고 옮겨야 돼. 원은 그지? 반지름은 그대로 있을 거고 중심만 변하는 거야. 그럼 중심끼리만 비교하면 돼. 요 원은 중심이 얼마? 1, 마이너스 2. 이 원은 중심이 5, 마이너스 4. 그럼 x축으로 얼마만 갔다는 뜻이야?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얼마란 말인데? a가 얼마란 말이야? 봐, 또 봐라 헷갈리지. a는 4라는 말, x로 4만큼 갔다.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갔다. 봐라, 아까 잘하다고 봐, 또 반대로 하죠. 이거를 배우면 자꾸 반대로 해. 이것만 배울 거야. 자, x축으로 4만큼 간다, 그지? x 대신에 얼마를 넣어야 돼? x 빼기 4.
그래서 이게 x 빼기 5가 된 거예요. y 대신에 y 플러스 1로 해야 되겠지. 여기다 y 플러스 1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y 플러스 3이에요. 이미 이해되고 있나? 아니, 저런 대답이 어떻게 이해되는 거야? 이해 안 되고 있죠?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또 묻는다. 자기가 잘 생각해 대답해봐. 이러한 도형을 이러한 도형으로 옮겼어. 이거는 x축으로 얼마만큼 갔다는 뜻이야? y축으로 얼마만큼 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 대신에 x-3을 대입했잖아. 이거는 도형이야, 도형. fxy도 0 하는 건 도형이야. x,y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제 위에 건 이제 요게 이런 뜻이니까 이 도형은 어디로 옮겨지겠는가 이렇게. 그럼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 그렇지, x-3을 넣어야 돼. y 대신에 y 플러스 6을 넣어야 돼. y축에 마이너스 6을 넣었어요. 그거 플러스 5를 하면 0이 되더라. 그거 플러스 5를 하면 0이 돼. 자, 이 도형을 이 도형으로 옮겼어. 이 도형을 이 도형으로 옮겼어. 자,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그렇지,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해. 이제, 요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걸로 옮겨지는 손모순이 방정식이고, 요렇게 이동을 하면 이동됐더니 뭐가 되느냐 하면, x제곱, 요렇게 옮겨져. 원래 있던 도형은 뭐였겠는가, 참. 자, 문제 읽어봐봐. 요런 뜻인지. 문제를 전체 읽어봐. 요런 뜻인지. 자, 다시 봐. 도형을 도형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었다는 거야. 도형식에다가. 그 말은 x축으로 마이너스 이동합니다.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들어있기 때문에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합니다. 자, 이런 평행이동에서 이 포물선으로 옮겨지는 포물선식을 구하라. 원래 어떤 포물선식이 있었는데 이걸로 옮겨지는 거 구하라. 그때 이제 이거 어떻게 옮기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식을 x축을 따라서 2만큼, y축을 따라서 5만큼 이동하면 이 식이 될 거야. 자, 이 식을 x 1만큼 이동하면 이 식이 돼. 이 식을 x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이 식이 돼. 예를 들어, 반대로 가는 거는 9를 반대로 생각해. 이거를 마이너스 1을 가면 이게 돼. 그 말은 이거를 플러스 1을 가면 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식이 바로 원래 있던 식이 돼. 그래서 y-5는 마이너스 x-2의 제곱이다. 이렇게. 요 도형을 요렇게 옮기면 요동이 된다. 여기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반대로 이동해버리면 원래 있던 식이 된다. 내가 원래 있던 식을 1만큼 옮기면 이게 됐어. 그럼 이 식을 반대로 마이너스 1만큼 가버리면 이 식이 된다. 됐지?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자, 그게 평행이동이야. 자, 이제는 평행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도형을 옮기는 거 해봤고 점을 옮기는 거 해봤어. 도형 옮기는 거 했고 점 옮기는 거. 이제 또 점을 또 옮겨볼게. 이제는 대칭이동이야. 지금까지는 다 평행이동이었고 이제 대칭이동이야. 평행이동은 억수로 간단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렇지 내용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대칭이동은 엄청 많아. 대칭이동은. 자, 우리 대표적인 거 어떤 점을 x축에 대한 대칭이야. 어떤 점을 y축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y 꼴 x에 대한 대칭, y 꼴 x 플러스 1에 대한 대칭, y 꼴 마이너스 1, 계속 만들면 돼. 대칭. 평행이동은 이렇게 옮기는 한 가지 밖에 없잖아. 대칭이동은 대칭이동 되는 식들이 계속 만들면 돼. 그 중에 제일 대표가 x축, y축, 원점, y 꼴 x. 요 네 개가 제일 기본이야. x축, y축, 원점, y 꼴 x.
이것에게는 이미 우리 중학교 때다 배웠던 거예요. 배워서 지금 안 배워도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3,2라는 점이 있었다. 자, x축에 대해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x 대칭식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뭐고? 3,-이다. x는 그대로 있잖아요. x는 안 되나? y만 위에 있든지 밑으로 내려가. 3,5. 자, 이거를 y축으로 대해서 대칭했어요. 그럼 x는 반대로 -3, y는 그대로. 자, 원점에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3, -. 여기까지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생각해도 할 수 있다. 그죠? x축 대칭은 어떻게 해? y보호가 반대가 돼. x축에 대해 대칭하는. y축에 대한 대칭은 x가 보호가 반대가 돼. 원점에 대한 대칭은 둘다 그렇게 돼. y 꼴 x, 이거는 이제 처음 배웠다, 그제? y 꼴 x에 대칭을 해버리면 x, y라는 점이 y, x, xy 좌표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1, 2를 y 꼴 x에 대칭하면 2, 1이 돼. 1, -3을 대칭하면 -3, 이 돼. x 좌표랑 y 좌표를 바꿔버리면 그게 y 꼴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저 앞에서 선생님이 평행 이동해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그렇게 바뀌는가 이해가 되는 사람은 금방 했던 거를 해보는 게 좋다. 이해가 안 되면 공식으로도 외워야 되고. 자, 여기에 y 꼴, 여기에 y 꼴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점 x, y가 있어요. 요 점을 요렇게 y 꼴 x에 대칭하면 여기 옮겨진 점, 항상 옮겨진 점은 다시 붙여주면 돼요. 요 점이 x다시 y다시. 자, 그럼 우리 x, y라는 점이 어떻게 옮겨지겠는가? 어떻게 옮겨지겠는가? 이 x다시 y다시 찾는 거야, 지금. 자, 두 개의 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다는 거 보이지? 이두 개의 점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자, 생각해 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일단 수직이겠지, 수직. 일단 수직 관계 있어, 수직 관계. 또 무슨 관계가 보여? 요 점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딱 시키게 되면 이 길이는 항상 같을 거예요. 대칭 시켰거든. 그 말은 요 점이 무슨 점이 되는데? 중점이 되잖아. 중점. 아, 가운데 있는 점.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돼. 중점이 항상 이 직선 위에 오게 돼. 중점이 항상 직선 위에 오게 돼. 자, 그래서 그두 가지까지 설명해 합으로 점두 개가 직선에 대해 대칭이다 하면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한 가지. 서로 수직인 관계다. 그거를 절대적으로 보면 돼. 점두 개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면 요거 두 점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더라. 그다음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서로 수직이다 하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것은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제 관계식 두개 찾는데 어떻게 하는 거다?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이게 중점. 2분의 y 플러스 y 다시. x끼리 더해서 나누기, y끼리 더해서 나누기 하면 이게 중점. 바로 요 점이에요.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y 꼴 x니까 2분의 y 플러스 y 다시는 2분의 x 플러스 x 다시다. x 다시 붙은 거랑 안 붙은 거 사이의 관계가 이런 게 되겠죠. 이거 이런 식으로. 자, 식을 하나 더 만든다. 이거랑 이거는 서로 수직이 됐잖아. 요 기울기가 1이네. 이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요 기울기 구하자. x 빼기 x 다시 2분의 y 빼기 y 다시는 마이너스 1. 요 식이 2식이다. 1식, 2식 찾는 건 항상 찾을 수 있겠지. 1식, 2식. 중점을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하다. 자, 서로 수직이다. 자, 1식, 2식 정리하자. 1식은 양변이 2 곱해버리자. 내가 이 x-y-를 구할 거야, 여기서. x-요거 이하하면 마이너스 y-는, 요거는 xy는 저쪽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y. 요 식은 요거 곱해버리면, y-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라고 곱해버립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x 더하기 y
요거 이항 해버리면 x 더하기 y. 자, 요식에서 x 다시 y 다시 구할 거야. 두 개 더해버리면 2x 다시가 되고, 두 개를 더해버리면 2y가 돼. 그래서 x 다시를 구하니까 y가 돼. 요 x 다시 요놈이 y가 돼. 즉, x는 y가 돼. 이제 위로 빼버리자. 그럼 2y 다시는 빼주면 2x가 돼. 그래서 y 다시는 또 x가 나와. 요 y 다시는 x. 즉, 요렇게 생긴 점이 요렇게 바뀌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관계가 있냐면, x다시는 y가 되고, 이 y다시라는 놈은 x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봐.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이 되고, 이런 직선을 y 꼴 x에 배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찾아라. 자, 배칭된, 이동된 도형은 다시로 된 식 만들어라. 이 말이지. 그럼 xy는 이런 관계 있을 때 다시 붙은 식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다? x는 뭔데? y'야. x는 y'가 돼. y는 뭔데? x'가 돼. 자, 그래서 2y, x지. 2y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이다. 그래서 이게 y 꼴 x에 대해서 이동된 식이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봐. 어렵지, 이렇게 하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하지만, 요 식이 이해가 되는 게 좋아요. 요 식이 이해가 돼야지 다른 식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x'랑 y'를 xy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x'y'에 관한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x'는 y'는 그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보고서 이제, 이런 관계식을 보고서 요거를 다시로 된 식으로 바꾼다. 이제 도형 이동 다시 정리한다. 자, 도형의 이동은, 도형 이동 중에, 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 했지, 이제. x, y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은 x축에 하면 x는 가만히 있고 y가. y축에 하면 x가 y는 가만히 있고. 원점에 하면 둘 다 마이너스. y 꼴 x에 하면 x, y가 y, x. 요건 y 꼴 x에 대칭할 때. 자, 한 가지 더 알아두면, y 꼴 마이너스 x에 대칭할 때는,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부호까지 이렇게 바꿔줍니다. 부호까지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공식이야, 공식. 그대로 알고 있어요. x축, y축, 원점, y 꼴 x, y 꼴 마이너스 x. 자, 점이 이렇게 옵니다. 이건 점의 이동이다, 이거는. 이건 점을 이동하는 거고, 이제는 도형을 이동합니다. 도형을 이동. 점을 이동하는 거고, 이제 도형을 이동. 자, 도형의 이동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fxy 꼴 0, 요거를 먼저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되나? x축 대칭은 x는 가만히 있고 y의 부호가 아까 반대로 되듯이 f의 x-y는 0, 이렇게 바뀌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주면 그게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하라 하면 x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돼서 이렇게 돼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시오 하면 x도 y도 둘 다 이렇게 합니다. y 꼴 x에 대해 대칭을 할 때는 x는 y를 넣고 y는 x를 넣어서 이렇게 xy를 전체적으로 바꿔버립니다. y 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할 때는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의 이동이 됩니다. x, y, 축 원점 y 꼴 x, y 꼴 마이너스 x.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옮겨보자. 요런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점 이동하는 거다. 도형 이동이 아니고, 점을 이동하는 거는 x축에 하나 있면 x는 가만히 있고, y의 부호가 바뀌어집니다. y축 하라면 x의 부호가 바뀌고, y는 가만히 있습니다. 원점 할 때는 둘 다 바뀐다 생각. 자, y 꼴 x일 때는 xy 좌표만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마이너스 1, 3이 3, 마이너스. y 꼴 마이너스 x 할 때는 자리도 바꿨지만 부호까지 다 바꿨어. 즉, 마이너스 3, 1. 지금 이거는 뭔데? 점을 이동해요. 점을 이동. 자, 점을 이동을 하면 도형을 이동하는 것도 똑같이 하는 거죠. 평행이동은 아까 뭐 반대로 넣은 거다. 근데 대칭이동은 그대로 넣는 거죠. 자, 금방 했던 요거 잘 생각하면서 이제 도형의 이동입니다.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된 식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이게 X축에 대한 대칭을 했다. Y축 대칭은 반대로 X를 고르고 원점은 둘다 고르고 Y 꼴 X는 XY를 바꿔주면 된다 했지.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고 이렇게. Y 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콤마 마이너스 X. 그치? 그 다음에 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점에 대한 대칭입니다.